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조금 살피고 저희 그 마치고 다음 주에 뭐 취득쇼부터 하는데 여러분 소유권은 그죠? 소유권에서는 여러분 그뭐 중요한 게그책 295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그지?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 내 지표, 이게 내 토지다. 그럼 이내 소유권이 어디? 요 지표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지하 공간에 다 미친다. 그래서 우리 집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간다. 토지 소유권의 기초에서 못 지나가게 할수 있다. 만약에 지나가야 된다면 보상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지하의 물. 지하의 물은 이걸 온천권이라고 합니다. 지하의 물건은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소유권이 미친다. 그래서 토지 일부.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고 토지 일부로 보기 때문에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될수 없다. 없답니다. 요거고. 그럼 지하의 강물. 광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소유하냐면 국가. 그래서 만약에 내 토지에 나오는 광물을 채취하려면 국가로부터 과업권을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소유권과 강권은 병존할 수 있다. 그래서 강권은 아까 했죠. 점유권과 강권은 다른 권리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뭐 포락, 그죠? 아까 포락. 포락하면은 토지 소유권은 소멸하죠. 근데 포락됐다가 다시 승태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다. 그런 거. 그런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소유권에서는 뭐를 가지고 나왔냐면 소유권은 굉장히 큰 내용이고 시험 문제 꼭 출제하는데 뭐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금방 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하고, 그 다음에 상린관계 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공동소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유권에는 무조건 하나, 세개 출제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앞 시간에 한 점유권 보면, 앞 시간 점유권 보면 점유이론과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그죠? 그럼 점유이론에는 여러분 그죠? 아까 자주 타주, 직접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그다음 선의 악의, 점유 추정, 그죠? 뭐 그다음에 점유자가 소송 제기하고 패소했다, 입증하다 실패했다, 여전히 자주고 지면은 제소시부터 악의로 본다. 뭐 그럼 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제목 순서, 그죠? 제목 순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죠?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이 있고, 그 다음에 훼손됐을 때 점유자가 물어주고, 점유자가 비용 청구할 수 있고 하는 거, 이런 거, 그죠? 순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상린관계라는 게 뭐가 상린관계냐 하면은, 이러면 서로상, 이우린, 관계, 그죠? 요 이우린 서로 이웃하는 관계죠. 원래 뭐 만약에 토지가 있다, 이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으면 갑은 을의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이 여기 담장을 설치하거나 안 가면 갑이 자기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을의 토지를 안 받으면 도저히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경우는 소유권에 기초해서 안에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인지사용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인관계에서 옆 토지 좀 들어갑시다 할 수 있고, 그럼 요건 갑은 상인관계가 소유권을 확장적 기능을 하고 이건 제한적 기능을 하죠. 이것도 했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청구 당하니까. 그럼 또 여기 을도 예를 들면 뭐 때로는 갑 토지를 안 들어가면 자기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 못한다 하는 게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이거는 확장적 기능을 하고 이런 제한적. 그래서 서로 붙어있는 부동산 간의 이용조절 관계다. 그래서 상인관계라는 것은 이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안에 하나의 기능으로 이런 상인관계라는 게 있다. 상인관계는 소유권의 확장 및 제한적 기능을 하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조절 관계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상인관계죠. 그러면 상인관계 안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안에 한 기능으로서 상인관계인데 소유권의 확장 및 제한적 기능을 하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조절 관계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소유권 확장 및 제한적 기능을 하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조절 관계다. 그럼 하나의 소유권의 기능. 소유권의 뭐, 기능을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거 꼭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상인관계가 적용돼. 그래서 이 상인관계를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소유권에다가 규정을 두고 요 어디에도 이 지상권 중요합니다. 지상권 전세권에도 그대로 뭐한다? 준용한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지상권자가 옆 지상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상인관계는 소유권에다가 규정을 두고 지상권 전세권자도 옆 전세권자. 근데 여기서는 이 지역권에는 상인관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상인관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상인관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역권도에도 적용한다 하면 OXX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상인관계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 인지사용청구권, 그 다음에 주위토지통행권, 그 다음 생활방해금지, 그 다음에 요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관습이 우선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숫자, 요 다섯 개 볼건 지고 있으면 상인관계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하고 하면 맞출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꼭 갑과 을 토지가 있는데 옆 토지나 건물에 안 들어가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 못한다 하면 소유권의 기능인 상인관계를 가지고 옆 토지에 들어갑시다 또는 옆 건물에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거를 뭐냐 하면은 린인데 됐습니까? 상인관계인데 그죠? 이웃 린인데 앞으로 오면 둔법청이죠. 인지, 옆 토지에 사용합시다. 토지 또는 건물입니다. 꼭, 그죠? 그러면, 자, 요 인지 사용청구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와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두 개로 나눕니다. 토지든 이웃 인접한 토지나 주거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둘 다 승낙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럼 토지의 경우는 승낙 못 받았을 때는 판결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토지일 때는. 그래서 토지는
판결받아서 들어갈 수 있지만 주거의 경우는 반드시 승낙받아야 되고 승낙 못 받은 경우는 판결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요 인지사용청구는 토지인지 주거인지 하는 거 그거 꼭. 그럼 토지든 주거든 둘 다 승낙을 받아서 출입하면 제일 좋고 토지는 승낙 못 받을 때 판결받아서 들어갈 수 있고 주거의 경우는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는 거. 그래서 주거권하고 주거에서는 주거권과 상인권이 충돌하면 주거권이 우선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저 챙겨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그죠?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떤 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큰 길이 있는데 여러분 5번지는 밖으로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지역권을 설정해 주면 토지를 밟고 지나가면 되는데 아무도 지역권을 설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 말이죠. 그러면 5번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6번지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게 타인을 기준으로 5번지 자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타인을 기준으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피해 주는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5번지 권리자를 뭐냐면은 통행하잖아요. 통행권자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6번지를 통행지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또는 통행지 권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권자고 여기는 뭐 지 소유자, 지 권리자라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5번지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됐습니까? 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는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고 승낙 못 받은 경우는 뭐 주위 토지 통행소 판결 받아갖고 지나갈 수 있는데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그걸 뭐 유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상은 보상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상 보상 의무가 없는 게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유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행권자는 통행지 권리자,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보상하느냐면 처음부터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무슨 기능? 충분한 기능. 됐습니까? 그럼 충분한 기능 못하는 대표적으로 비용이 과다하다 하는 건 이건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예로서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과다한 비용이 든다. 됐습니까? 과다한 비용이 든다. 이게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고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폭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하고 미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자, 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5번지 임차인 이렇게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은 요거는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지 소유자는 보상은 임차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잘 됩니다. 자,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은 임차권자. 5번지의 임차인 이 통로로 쓰고 있으면 이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그죠?
무상의식 또는 처음부터 길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고 1번지, 2번지 자, 이렇게 있는데 1번지, 2번지 전부 다 도로로 나갈 수 있고 근데 2번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하고 있는데 자, 분할을 했단 말이죠. 요렇게 분할을 하면 되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분할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갑, 을 이래갖고 갑이 포위된 토지가 생겨났을 때 갑은 반드시 종전의 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때 유상, 무상, 무상. 그래서 원래 공로가 있었던 토지가 분할 일부 양도 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분할 일부 양도 다시 뭐 분할 일부 양도로 통로가 없게 된 경우는 분할자 양수인은 원래 공로를 통하는 경우 자 반드시 종전의 토지 원래 원래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보상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근데 만약에 갑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보상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갑이 A에게 처분하거나 을이 B에게 처분하면 특정 승계인에게는 무슨 상 유상 무상 적용하지 않고 유상이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 그래서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반드시 분할 일부 양도로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에게는 보상 의무가 없고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지나가고 타인의 토지 요 1번지 토지를 타인의 토지 밟고 지나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특정 승계인은 유상으로 변하는데 됐습니까? 무상은 적용되지 않고 유상으로 적용된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고체 이외의 것으로 이외의 것으로 이건 또 뭐 불가약물 불가약물의 고체 이외의 것으로 이웃에게 이웃에게 고통 주는 것 이걸 생활방해 아론방해 인마시온 시온이라고 하는데 인미시온이라고도 그러고 뭐 인미시온 그죠? 하는데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3단계로 나눕니다. 이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악취, 소문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줄 때 이게 통상 용도 적합하거나 통상 용도 미미 초과 하면은 참아야 됩니다. 인용, 수인, 의무 있다. 근데 통상 용도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 소극적 침해 침해 하면은 생활방해 금지 청구 생활방해 금지 청구 생활방해 금지 청구가 요거는 물권적 청구는 행사 못한다 생활방해 금지와 물권적 청구는 함께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고체에 의한 침해 인공적 시설에 한 침해, 시설 침해에 의한 침해, 적극적 침해 하면은 이건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방해 금지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인데 요거는 강한 거고 요거는 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생활방해 금지와 물권 함께 행사 못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체 이외 불가약물 하면은 요건 생활방해 가약물 가약물에 의한 침해 하면은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 요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옛날 사법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는데 여러분 요 민법의 규정이 있단 말이죠.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 관습법도 아니고 관습입니다.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하는 거. 요거 일곱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물, 공유하천 용수권, 수, 수리변경권, 배수, 인수, 저수를 위한 공사비용, 수수수수,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혔을 때 소통공사. 그러면 요 네 개는 뭐에 관한 거? 물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기 청량비용. 요,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절반. 청량비용은 면적에 비례. 네, 요, 역시 요것도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 경계선 부근의 건축.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걸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이라고 하면서 경계로부터 몇 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쳐야 된다. 50cm. 그럼 특수지역권. 그래서 요 물 4개, 경계 2개, 물 4개, 경계 2개, 특수지역권. 요거는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이 우선한다. 꼭 기억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숫자. 자, 민법에서 잘, 상인관계에서 요 숫자 잘 내는데, 여러분 숫자 몇 개냐면 네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계가 있다. 갑을 토지인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아까 몇 미터? 0.5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고, 그럼 경계로부터 2m 이내에서, 요 이내입니다. 창 또는 마루를 내는 경우는 이웃집이 쉽게 보이지 않도록 차면시설 의무 있다. 차면시설 의무 이내입니다. 그럼 2m 초과해가 창 마루를 내는 경우는 차면시설 의무가 없다. 그럼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m 이상. 그 다음에 저구지,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 공사는 깊이의 반. 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된다. 이렇게 두고 하지 않을 때는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이미 그게 1년이 경과됐거나 완공된 경우는, 1년이 경과됐거나 완공된 거는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됐습니까? 단지 법에서 띄우라는 만큼 안 띄웠을 뿐이지 경계를 침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완공된 경우는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거리를 두고 건물 축조인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고, 경계를 두면 건물과 건물은 1m 이상, 0.5m니까 건물과 경계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1m 이상. 그 다음에 경계를 기준으로 2m 이내에 창 또는 마루를 설치할 경우는 차면시설 옆집이 안 보이게 차면시설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물, 수수수수수,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할 때는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저구지는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 몇 개를 풀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304페이지로 갑니다. 304페이지 대표예제 갑니다. 주의토지통행 잘 나오죠? 자, 1번은 틀린 거 찾는데, 1번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 핵심 단어 있죠?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통로가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주의토지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예, 1번 맞고. 2번, 장착 건립된, 자,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해야 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것 바로 몇 번? 2번. 그죠? 이거 알면 바로 답 되겠죠? 그 다음에 경우 끊고 3번,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원칙이겠죠? 자, 지소유자가 4번, 지소유자는 5번지가 있고 6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소유자가
통행권에 방해되는 주, 자, 그러면 요거 요거 그럼 요 지 요 5번지가 지금 통로로 쓰고 있는데 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라고 해서 여기 방해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면은 통행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기하여 통행에 방해되는 축초물을 자기 토지라고 해서 막 설치하면은 지금 이 통로로 통행하고 있는데 6번지는 자기 토지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설치하면은 통행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축초한 경우 주위 통행권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고 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행권 승립에는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서 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308페이지 대표이지에 상인관계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근데 여러분 그저 안 했는데, 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다. 2단계 가지. 1단계 제거 청구 했더니 말 안 듣더라. 2단계 임의 제거.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을 때는 2단계, 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무조건 1단계 임의 제거. 하는 거. 됐습니까? 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임의 제거. 자, 그래서 뿌리가 경계를 넘어왔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1번 맞죠? 틀린 건 찾습니다. 308페이지. 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부담 당연하겠죠? 지 소유자가 아까 방해되는 6번지가 자기 토지라고 지금 통로로 쓰고 있는데 자기 토지라고 해서 방해되는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는 철거 의무가 있고 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인자의 공유일 경우, 자, 일반적인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공유일 경우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계는 이웃 토지와 내 이웃과 서로 공유인데 여기 경계는 분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거. 4번도 맞습니다.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5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이미 완공되었거나 1년이 경과했다 철거 청구 못한다. 그래서 완성된 후 철거 청구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상인관계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취득시효 하고 공동수 다음 주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권법에서 거의 이렇게 그 정상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취득시효와 공동소유는 시험에 꼭 출제되고 그래서 다음 취득시효 공동소유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익물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매주 한 주 한 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민법을 어떻게 점수 화끈하게 올려보겠다 안 됩니다. 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해야 그게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다시 어쨌든 그 이런 화면으로서는 만나지만 항상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몸 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뵙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